기록적인 전북 부안 지진에 전통 사찰 내소사와 계암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영천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 피해 상황에 대한 긴급 점검으로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고물가 시대 청년들의 점심값 지출 부담을 덜기 위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청년밥심을 내놨습니다. 대학가 인근 사찰에서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올 하반기에는 더 많은 사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이 주최하는 단청사진전이 다음 달 유럽 3국에서 첫 전시회를 갖기에 앞서 국내에 선보였습니다. 유럽 순회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종시 영평사가 올 가을 하얀 구절촛구 축제에 앞서 빨간 꽃무릇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꽃무릇 15만 송이를 심었습니다. 불심으로 당선된 기초단체장에서 퇴임 후 포교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황숙주 전 순창군수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지진으로 전통사찰 부안 내소사의 담장과 계암사의 불상 등이 일부 훼손돼 문화유산 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진 발생지로부터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내소사는 사찰 옹벽에서 돌이 일부 떨어지고 보물인 대웅보전의 지붕 구조물이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려 후기에 제작돼 올해 국보로 승격된 내소사 동종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안 계암사에서는 불상 장식물이 떨어지고 담장 기와가 어긋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찰 관계자들은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혹시 모를 여진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부안 일대 사찰을 대상으로 국가유산 피해 상황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최영천 국가유산청장은 직접 내소사와 계암사 등 피해 현장을 찾아 국보와 보물 등의 안전성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식사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서울 도심 사찰이 인근 대학생을 위한 점심 한 끼를 매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찰 음식부터 학생들의 입맛을 맞춘 퓨전 음식까지 다채롭게 구성된 한 끼에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권금주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스님들이 가사 대신 노란색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배식대 앞에 늘어선 학생들에게 반찬을 덜어줍니다. 서울 도심 속 사찰의 공양간, 인근 대학 두 곳에서 학생들 왕래가 잦은 곳입니다.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식사 한 끼가 청년에게는 사치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청년복지 사업의 하나로 따뜻한 점심 한 끼를 제공하는 겁니다. 돈 걱정 없이 한 끼를 해결하고 마음까지 든든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도 청년 밥심입니다. 학생들은 부담 없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 매우 반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꼭 찾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격적인 면이나 맛이나 다 너무 맛있고 부담이 안 돼서 그냥 이런 식으로만 나와도 너무 맛있게 먹고 학교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취생이라서 굉장히 요즘 물가도 비싸잖아요. 밖에서 먹으면 한 끼에 만 원도 넘는데 이렇게 좋은 행사 해주셔가지고 반찬도 이렇게 사실 많이 먹기 어렵거든요. 근데 굉장히 직접 해주신 건강한 거 많이 먹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행사. 청년밥심을 기획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요장 스님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식단을 차리기 위해 청년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결과 사찰 음식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한식부터 학생들 입맛에 맞춘 파스타와 감자튀김, 제철 과일까지 식탁에 올랐습니다. 또 인근에서 이웃 종교가 제공하는 급식도 꼼꼼히 둘러봤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네, 무료 식당도 가보고요. 또 신부님이 한 데도 다 가보고 해서 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특히 우리가 가진 장점이 있겠구나 해서 시작을 했고요. 학생들한테 밥을 줄 때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맛있다라고만 할 줄 알았는데 그 친구들이 먹으면서 집밥 같아요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다한 학생들은 바로 공양 의식도 체험했습니다. 조계종은 이곳을 발판으로 하반기에는 청년 밥심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더 많은 사찰에서 학생들에게 무료 점심 식사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비록 불교계가 뒤늦게 출발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청년복지 사업을 펼치겠다는 각오입니다. 무섭게 오른 물가에 점심 한 끼도 부담스러운 요즘 조계종이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희망과 용기, 응원을 듬뿍 담았습니다. 연하사에서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에게 108명의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108번뇌를 없애 소수여당의 한계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김성원 의원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소수여당으로 난맥사항이 많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진우 스님은 이를 위해선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숲과 나무를 동시에 살피는 지혜를 항상 가져야 한다며 여야 간 정쟁은 불가피하겠지만 늘 국민을 중심에 놓고 일한다면 국민들의 성원을 받을 뿐 아니라 거대 야당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관련법의 허점과 행정 절차 미숙 등으로 국가로 귀속된 성보의 환지 본처를 위한 종단 차원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사찰 매장 문화재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어제 첫 회의를 열고 특위간사 허허스님 선출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위원장 호암스님은 예경의 대상인 성보가 수장고를 떠나 사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례 발굴과 현장 방문, 세미나, 토론회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매장유산법에 의하면 발굴 조사의 경우 소유자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유실물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인정되면 국가로 귀속됩니다. 90일간의 공고기간에 소유자임을 입증하면 반환받을 수는 있으나 국가 위주의 법체계 등으로 상당수의 성보가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통 사찰의 법당 내부를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빛깔로 수놓은 단청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사진전이 서울에서 개막했습니다. 한국 산사의 아름다운 단청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사진전이 다음 달부터는 유럽 3개 나라에서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용화전 천정에 꽃중의 왕, 화왕으로 불리는 모란과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 문양이 한데 어우러져 눈부신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극락전 천정을 아름답게 수놓은 붉은 연꽃과 모란의 빼어난 자태도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은혜사 극락보전에 과일 공약물을 그린 단청 문양은 부처님을 향한 지극한 불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국회 등록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이 주최한 한국 산사의 단청 전시회가 서울 조계사 나무 갤러리에서 개막됐습니다. 내부에 장엄되어 있는 이 단청 미술은 진짜 세계적으로도 놀랄만한 미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약되어 있는 이 단청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 더구나 세계에는 더 어떤 한국의 단청 미술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높고 어두운 곳에 있어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사찰 단청의 신비롭고 오묘한 세계는 보는 이들에게 지극한 신심과 환희로움을 선사했습니다. 많은 불화들이 천정이나 벽 높은 곳에 있어서 실제로 볼 수 없는데 우리 노재학 작가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평소에 접하지 못한 이런 불화들을 보게 되니까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전시회에서는 단청 사진의 권위자로 꼽히는 노재학 사진 작가가 훈도사와 은혜사, 안동 봉정사, 봉화 축서사, 경주 기림사 등의 전각 내부에서 촬영한 화려하면서도 세밀한 꽃 문양의 단청 사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약사 여래불과 아미타불, 호랑이와 학, 봉황 등을 그린 벽화와 해외 반출된 불상이 새겨진 열쇠고리, 백제금동 관음 보살상 등을 소재로 한 퍼즐 상품, 에코백 등 다양한 기념품들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달 덕숭 총림 수덕사에서 열린 한국산사의 단청 사진 전시회에 이은 문화유산회복재단의 두 번째 순회 전시로 오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우리가 어럿이 이렇게 숟가락을 들여서 잘 보조 안 했다 한다면은 과연 우리의 이상이 요새 뭐 앞에 K자를 다 많이 붙이잖아요. 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꽃나무에 부처님의 세계와 또 경전의 말씀과 진리들, 자비와 이 모든 불국 세계들이 종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찬찬하게 들어오시면 그것이 스며들 것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다음 달부터 체코와 독일, 폴란드 등 유럽 3개 나라에서 최초로 열리는 한국의 단청 사진 순회 전시회 기금 마련을 위해 열렸습니다. 문화유산 회복재단은 7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체코 발레치궁에서 한국문화 특별전을 열고 8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독일 상트 오텔리엔 수도원에서 단청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100년 전 1925년 오텔리엔 수도원 원장 노르베르 신부께서 한국의 산사와 단청, 문화 등을 독일에 소개한 지 꼭 100년 만에 한국인이 기록한 단청 문양으로 오트리엔 소도원에서 전시하는 특별한 인연이 주목을 끕니다. 오는 10월 4일부터 30일까지는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항에서 인천 브로츠와프 직항개통 1주년 기념 단청 사진전이 열립니다. 가치에 대한 재발견과 그거를 세계로 확산시키는 일, 이게 너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일은 유산의 회복과 가치 확산은 술의 두 바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이런 노작 작가나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됐고, 유럽 세 나라에서 잇따라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한국의 전통 불교 문화와 예술 작품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구절 초꽃 축제로 잘 알려진 세종시 영평사가 올해는 꽃무릇 15만 송이를 심어 화려한 가을을 맞을 준비에 나섰습니다. 꽃으로 극락도량을 이루겠다는 한 불자의 서원이 현실로 다가온 건데요. 그 현장을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양한 토종꽃과 구절 초 축제로 잘 알려진 세종시 영평사에 꽃무릇 알뿌리 15만 개가 담긴 자루가 가득합니다. 10월 초에 피는 구절초 꽃보다 일주일 앞서 만날 수 있는 꽃무릇을 피우기 위해 신도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식재에 나섰습니다. 빨간 꽃무릇과 순백의 그 구절초 꽃이 또 여러 가지 조화도 되고, 꽃을 제가 자꾸 많이 심는 까닭은 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연을 얻고 거기에서 행복을 얻어가신다고 그러는 부추김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나눔이 되겠다 해서 꽃을 가꾸고 있습니다. 세종 영평사는 오는 2026년 세종시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앞두고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열린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에서 공공정원 분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세종시의 최민호 시장도 지난 불교계와의 간담회에서 사찰에서도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꽃을 심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각 절에도 스님들에게도 시장님이 좀 잘 정원을 조성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영평사는 뭐 자연스러운 사찰 정원으로서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또 모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영평사는 이제 구절초 꽃을 가꾸기를 30년, 꽃축제를 25년간 해왔는데, 영평사는 만여 평의 부지 가운데 올해는 5천여 평의 부지에 먼저 꽃무릇을 심고 내년에 다시 5천여 평에 심어 내년 가을에 빨간 꽃무릇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꽃무릇은 꽃과 잎이 서로 만나지 못해 상사화로도 불리는 꽃으로, 영평사의 꽃무릇 심기는 오영철 세종시 불교 신행단체 연합회장의 지극한 발심으로 시작됐습니다.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꽃이 만발하고 아름답고 이런 것이 극락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영평사에다가 우리가 이런 상사화를 심어서 많은 불자들이 와서 즐기고 또 이런 그런 과정 속에서 불신도도 강해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향후 꽃무릇으로 붉은 카펫이 깔릴 도량은 구절초 축제와 함께 영평사의 풍성한 즐길거리로 등장할 전망입니다. 세종시 영평사에서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10여 년 동안 주민의 공복으로 사명을 다한 기초단체장이 퇴임한 뒤 단기 출가로 부처님법에 귀의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불법 홍포를 목표로 인생 제2막을 열어가고 있는 황숙주 전 순창군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김민수 기자가 만났습니다.
부처님 전에 본인이 쓴 책을 공양 올리는 글자. 세 번이나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10년 동안 순창군 발전에 앞장섰던 황숙주 전 군수입니다. 관내 사찰 대모함과 인연으로 불자가 된 황 전 군수는 본인에게 일어난 놀라운 가피담을 들려줍니다. 삼선 선거를 앞두고 내가 그 상대 그 경쟁자보다는 많이 뒤지는 거예요. 백일기도를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백일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 그때 내가 사실 천수객을 그때 다 외웠습니다. 그 신묘장구 대다란이도 그때 다 외우고. 108 참회문을 읽으면서 해보라고 권해드렸죠. 옛날에 공무원들이 잘 못해서 혼냈던 것까지 내 잘못인 것 같더라. 이런 마음이 바뀌더라 이 말이지. 마음이 바뀌니까 공무원들한테도 진심이 전달된 게. 그러더니 이제 백일기도 지나니까 여론이 18% 앞서서 이겼지. 불자로서 바른 군정을 펼치며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한 황 전 군수는 퇴임 후 바로 조계총림 송광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조계총림 방장 현봉대종사를 비롯한 스님들과 틈틈이 교분을 쌓으며 불교를 공부했고 100일 동안을 대중들과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함어 득통선사에 금강경 서문에서 제목을 딴 책 불고와 장금을 완성했습니다. 불고다. 뭔 얘기가 아니고 나한테 맞으면 그 해당하는 얘기고 내가 지금 이 순창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던 것들도 내가 좋은 뜻으로 한 것이니까 오래된 현재일 뿐이다 이런 뜻으로서 불고와 장금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만난 인연에 감사하며 국가 발전에 마지막까지 힘이 되고 싶다는 황숙주 전 군수. 이제는 군정을 책임지는 군수가 아니라 불법을 홍포하는 포교사로서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 4월에 포교사 시험도 봐서 합격을 했고 그래서 이왕이면 나는 군부대 같은 데 가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 나라를 위해서 참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 것인가, 또 이런 우리가 사는 인생 사는 철학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고 싶다 해서 지금 그거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미얀마와 베트남, 스리랑카 등 아시아 10여 개 나라 이주민들이 한데 어울려 소통하고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축제가 수도권 천년고찰에서 펼쳐졌습니다. 강화 전등사는 9일 경내에서 이주민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이주민 문화축제 아시아는 친구를 개최해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문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강화도 지역 국악예술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베트남 민속무용과 고려인 청소년 댄스, 네팔과 방글라데시 소수민족 줌머족의 민속춤 공연, 러시아와 몽골, 태국, 스리랑카 전통춤 등을 선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전통춤과 강화여중, 여고의 공연, 발마사지와 전통 홀레복 체험, 단주 만들기, 어린이 예술 체험과 한국 전통의상 체험, 일산 동국대병원 무료 진료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아시아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조상 대대로 삶을 영위해온 우리 모두의 터전이자 자긍심입니다. 오늘 행사 주제인 아시아는 친구라는 말처럼 오래전부터 아시아는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이웃과 나눠온 친구였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불자들의 정성을 모은 법화경 사경집을 사찰에 봉안하고 세계 평화와 불교 발전을 기원하는 특별한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천안 세계 불교 수도원 천안 구룡사는 지난 8일 경내에서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위한 호국 법화경 사경봉안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법화 행자 5천여 명은 대불터에서 123m 높이 평화대불의 원만한 불사를 발언하며 법화경 예찬 독송 기도를 봉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부처님 자비 사랑이 충만되고 건강하고 건강한 소원이 성취되도록 기도와 사경을 하면서 평화대불 불사가 원만히 성취될 수 있게 기도 올리겠습니다.
법화 행자들은 독송 기도에 이어 정성 들여 써내려간 사경집을 법당 안으로 손에서 손으로 이윤해 봉안했습니다. 아들이여, 그대 생명의 부처님 생명이 태양처럼 빛나고 있음을 생각하라. 어느 때나 큰 희망과 밝은 미래와 성공을 꿈꾸고 매사에 정성을 기울여 최선을 다할지니라. 이상으로 6월 13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